하치산역 4분 거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주시면 네. 보증금 3천에 많게는 125만 원까지 월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집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 유실장입니다. 저희 오늘 강서구 특집이잖아요. 맞아요. 강서구에서도 2호선, 5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까치산역으로 네. 나왔습니다. 오. 까치산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네요. 초역세권이면 네. 월세가 핫하게 나가죠. 그렇죠. 월세 수익, 예, 네, 금방금방 나갑니다. 월세 수익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투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원룸은 너무 좁아요. 원룸은 좀 좁은 감이 네, 있어요. 대학생이 살기에도 원룸은 네. 좁습니다. 1.5룸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그래도 네. 사람이 좀 살라면 네. 좀 뭔가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투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 냉장고, 세탁기, 네. 화장실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우선 서울인데 뻥 뚫려 있습니다. 오. 그런 집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많게는 월세 수익을 125만 원까지 네. 올리실 수 있는 집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까치산역 도보 5분? 4분. 네,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따끈따끈한 네. 우리 현장 보여드릴 거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네.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딱이 집.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네. 내부 보시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울 처리된 신발장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우산 네. 정리할 수 있는 곳까지 있으니까 신발장 여기에 정리하시고 밑에 네. 띄움시공 되어 있어요. 자주 신는 신발 안 보이게 싹싹 신발장이 좁으니까 안 보이는 네. 신발 안쪽으로 넣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어차피 안쪽으로... 투룸이라서 뭐 1, 2인 가구 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1인, 2인도 그렇죠. 많다. 그렇죠. 1인 생각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있고 거울이랑 부엌 바로 보입니다. 네. 그럼 화장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거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플랫장으로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라보이게 해바라기 수준이랑 선반형 샤워기 있어요. 네.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네. 바닥도 미끄럼마운지 타일, 벽면이랑 동일한 타일로 바닥, 벽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베이지 색깔 예쁩니다. 네, 예뻐요.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방 볼게요. 네. 주방 공간 일자 형태로 군더더기 없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맞아요. 여기 세탁기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냉장고겠죠. 네. 네, 여기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랑 싱크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풀옵션이네요. 네, 풀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사 놓으셨다가 여기가 네. 지금 까치산역 4분 거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주시면 네. 보증금 3천에 많게는 125만 원까지 월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집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집 소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전자레인지는 옵션은 아니에요. DP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가 뻥 뚫리지 않았습니까? 아,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 공원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서울권에서 저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네,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앞이 막혀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정남향.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여기 이 라인만 남향이에요. 저쪽 반대편 네. 라인 딱 두 라인만 남향이고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라인, 남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여기 보여드리는 김에 거실 설명 다 드릴게요. 지금 여기 소파와 우드처럼 보이는 요거 뭔가요? 보드. 네. 보드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벽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실크인가요? 네, 실크 벽지입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이겠죠. 네. 그리고 등은 매립등과 LED 등 다 넣어주셔서 투톤이네요. 네, 밝게 네. 들어가 있어요. 거실 폭 한번 재볼게요. 네. 2725 나와요. 2725. 네. 투룸 거실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거실 길이가 네. 4인용 소파 들어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소파는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TV는
적당한 사이즈 놓으셔라. 적당한 사이즈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사이즈 TV 놓고 네.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작은 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방 오는 길목에 네.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죠. 딱 폭 요 정도 사이즈 뭐 액세서리 장이나 아니면 뭐 수납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 와인 와인 좀 오반가? 와인이요? 술장 집에. 술장 그렇죠. 술장 와인 괜찮죠. 네. 자 여기 작은 방에 여기 문은 다용도실은 아니고 네. 외부로 환기 정도는 돼요. 근데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보일러실은 여기 철문 처리된 공간에 보일러 들어가 있으니까 소음 걱정 없다 네.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방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에 2200 나와요. 정사각형 구조네요. 네.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 맞아요. 딱 그렇게 활용해야죠. 저는 여기 보통 1인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옆방이 큰 방이니까 본인 침실로 사용을 하시고 네.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 정도 네. 옷 놓으시고 화장 준비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옆으로 가서 침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창 크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창 크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남향 방향인데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 사이즈 재보면 2700에 2750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에요. 네. 그래도 지금 이게 퀸 사이즈의 침대인데 네, 큰 퀸 침대. 사이즈 놓고도 이만큼 남죠? 네. 그러니까 내 방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절대로 적은 사이즈의 방 사이즈는 아닌 것으로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요. 네. 아, 설명을 드렸네요. 다 드렸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뷰가 네. 좋은 거실에서 네. 마무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집은 지금 현재는 한계동이에요. 맞아요. 한계동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바로 옆에 땅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차가 네. 지어질 예정이에요. 오. 그래서 2차까지 지어지면 총 220세대인데 지금 네. 현재는 한계동 10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은 네. 남향 세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중에 네. 이 좋은 세대 중에 네. 대물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딱 나오죠. 네, 한 건 딱 있어요. 그래서 3억 네. 중반에 네. 개 타실 수 있으니까 네. 영상 보시고 빠르게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스피디하게 집 보여드리고 네. 월세 수익 취하실 수 있도록 네.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물 세대는 3억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가격은 3억 후반 그리고 4억 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층수별로 다 다르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전세대 투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입주금이 궁금하네요. 아, 실입주금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 여기는 도시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대출이 조금 널널하게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조금이라서 조금 고민이 되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